내가 매장에서 들어가고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나왔을 때도 그 수익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업화를 꿈꾸는 분이라 그러면 최소한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터뷰까지 진행하는데, 네. 지난번에 세미나 오셨을 때 다점퍼 관련된 노하우를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저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꽤 돈이 되겠다. 장사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대표님께서 매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9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조금 잘 되시다 보면 이거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남는데 하나 더 하면 2,000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네. 직영 2호점을 나가거나 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어떤 핵심은 뭘까요? 일단 가장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매장에서 들어가고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나왔을 때도 그 수익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나오면은 점장은 그래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점장 급여 3,400만 원 정도만 줄어들겠지. 근데 매장을 여러 개로 늘려가는 과정에서 내 몸이 빠지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좀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2호점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순수익의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최소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순수익 1,000만 원. 900만 원안 됩니까? 900 안 됩니다. 1,000만 원도 최소고, 그래야지 내가 나왔을 때한 3,4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사업화를 꿈꾸는 분이라 그러면 최소한 1,000만 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토 매장. 네. 오토 매장이 가능해야 1,000만 원은 순수익이 나왔을 때 내가 나와도 한 3, 400만 원은 벌수 있는 그 구조를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오토 매장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토 매장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매장에 없는 것이 핵심인데요. 매장에 없으려고 그러면 매장 한 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토 매장 한 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돼야지 오토 매장이 조금 제대로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최소 3개지만 저는 가급적 4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개 이상. 아마 매장 한 개에서 두 개로 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범위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7, 800만 원 올라오면 본인 브랜드로 나가고 싶거든요. 이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가능성 있는 말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규모를 빨리 키워서 매장을 뭐 4개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성공 모델 한 개만큼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 모델 하나가 그게 제대로 안돼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매장을 일단 한개 정도는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순수익이 700만 원 나오는 매장이 프랜차이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고 700만 원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매장 접어야 돼요. 사업화가 확실한 목표라 그러면 저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토 매장을 돌리면서 순수익이 많이 떨어지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막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네.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때 세미나 때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는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잘못 이용하면 동업이나 투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매장 4개 운영하려고 그러면 뭐 1억 5천씩 한다고 그러면 한 6억은 늘잖아요. 6억이 없잖아요, 우리는. 6억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장을 늘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동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때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은 좀 늦거든요. 내 돈을 이미 다쓴 다음이라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매장 하나, 두개 차리는데 올인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걸 좀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업이나 투자를 받아야지 리스크를 키우는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해달라, 이런 건 리스크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뭐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창업 자금도 줄이고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투자하실 분한테 원금 보장은 없지만 네. 이자율을 조금 더 올려준다라든지 네.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투자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매장 4개 되기 전까지는 그 매장 한개한 개의 수익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이 매장이 4개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과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런 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획안, 제안서 이런 거에서 딱 바로 포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께서 정말 그때 세미나 택심을 말씀해 네. 주신 게 있는데, 그건 한 장이면 된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장벽을 느끼기 때문에 네. 돌아서는 거라서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사업 계획서 제가 썼던 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너무 초라해서 보내주시기 좀 힘든 거죠. 그거 맞아요. 네. 부끄럽고 그것을 보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IT 기업에 뭐 투자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자영업자 사실 뻔하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나 목표 내가 이런 것을 진행을 했을 때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벼운 내용 정도 정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허접하다거나 틀려도 얼마든지 좋아요. 너무 처음에 막 세팅된 사업계획서를 부담 가져서 만들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혹시 또 이렇게 뭐 추가로 또 매장을 내시거나 투자를 받으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제가 그 계획서를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건물에 저도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물 투자 계획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건물 사서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네. 매장을 9개나 운영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네. 이게 뭐 법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개별 사업자로 진행을 해야 될지 또 그것도 고민이시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 이게 케이스별로 굉장히 달라요. 그냥 속편하게 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게 그냥 맞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말씀을 해드린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은 매출이 아주 높지 않으면 개인 사업자를 우선은 권장을 드려요. 성실 납세 구간이 한 7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매출 구간이 넘지만 않는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 구간이 넘는다고 해도 그래서 여간하면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더라고요. 이게 법인으로 하면은 법인의 돈을 꺼내오기가 너무 어렵고 또 꺼내오려고 그러면 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네. 10억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네. 개인으로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법인으로 하면 돈을 못 꺼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매출이 너무 높아서 세금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좀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대표님께서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장사만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은 시선의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네.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시길 약간 그런 네. 콘텐츠를 만드시는 건지. 아,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자영업자분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알죠. 왜냐면은 그 프랜차이즈가 좋다는 정보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프랜차이즈가 안 좋다 이 얘기는 사실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총대를 맨다는 기분으로 좀 저는 안 좋은 부분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안 좋아서 프랜차이즈 하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고 나쁘고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을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대표님 매장이 9개신데 네. 코로나 때 네. 대표님도 뭐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코로나 때 정말 저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드물 겁니다. 네.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코로나 터졌을 당시에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운영을 해야지 돈이 되는 집인데 운영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돈이 되기는커녕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 브랜드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프랜차이즈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개인 브랜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제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려서 경쟁력을 이끌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 브랜드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빠르게 창업을 하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분은 다점포를 좀 하셔도 된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과정이라든지 예. 본인 브랜드로 이제 계속 직영점 늘려나갈 때 요 정도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요런 기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 기준을 제가 정해드리자면 그래도 월 매출이 최소 4천만 원 정도는 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순수익이랑 매출 볼륨이랑 이게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 볼륨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예. 괜찮고 순수익으로는 한 1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직원 수가 어느 정도 고용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일단 매장에서 내가 나왔을 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은 잡아놔야 되거든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장인 정신을 특히 가지신 분들. 뭐 매출도 높고 수익도 높은데 장인 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다 해야 돼. 네,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장에서 안 나오더라도 직원들 너희들이 그걸 다 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특히 구인난도 심하고 네. 그렇게 사장님들이 하는 것처럼 안 따라주거든요. 그렇죠.
퀄리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려놓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또 간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식의 맛,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맛 외에 내가 없어도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조리 매뉴얼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갖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햄버거랑 샌드위치 소스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네. 직접 만드신 소스가 있으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공장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직원들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공장께서 맛있다. 사장님이 그걸 탁 알고 아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소스를 매일 그 뒤에서 이렇게 버무리고 그게 참 넣기 힘든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사업화를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놔야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다점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네. 많은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제가 2년 6개월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프랜차이즈에서 쌓았던 경력이라든가 다점포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정말 아낌없이 제 채널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장사건 프로님 같은 훌륭한 유튜버가 되는 게 제 목표지만 아직까지는 미약해서 제 채널에서도 좀 많이 오셔서 노하우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구독자만 많지 조회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이니까 같이 번갈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대표님 그 클래스 101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 내용도 궁금하시면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투자하는데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라디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세미나도 네. 연결되고 아주 또 앞으로 또 좋은 일들 많이 일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